볼게요. 갑시다. 6-05번입니다.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많은 학교에서 내요. 정적분이 시험범위면 아셨죠? 여기서 틀리면 거의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아셨죠? 절대값 정적분 하는 거 낸다 안 낸다? 낸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애시당초. 웬만히 계산력 문제로, 그러니까 그냥 정적분을 내면 애들이 다 맞추니까 이 정도는 내야지 애들이 틀리겠지 하고 낸다고 하셨죠? 이걸 적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절대값 때문에. 뭐 절대값이 없으면 적분을 할 수 있거든. 뭐가 없으면 적분을 할 수 있다고? 절대값이 없으면 적분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그거를 그대로 쓰면 돼.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 안에 요놈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근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잖아요. 그쵸? 최고창 양수니까. 정답은 너 뭐 한 거야? 라고 하면은 지금 이 핑크색을 그린 건데 이렇게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잖아. 그래서 0까지는 항상 양수고 0부터 2까지는 음수고 2부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양수야. 그래서 얘를 구간을 나눈다고. 어떻게 나눌 건데요? 0부터 1까지 절대값 x, x-2랑 dx 더하기 뭐야? 0부터 1까지가 아니죠. 2까지. 그리고 2부터 3까지 절대값 x, x-2로 나눌 수가 있어. 지금 얘가 뭐 한 거냐면은 구간 나누기 한 거야. 맞죠? 그런데 이때는 함수가 0부터 2까지는 음수니까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돼.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온 거야. x의 x-2고 2부터 3까지는 여기 3 있을 거 아니야.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옵니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튀어나와요. 2부터 3까지 갖고 x의 x-2의 가로 열고 닫고 dx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달고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 달고. 얘를 빨리 계산하는 방법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뭐 합치고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정적분은 곱꼬리 적분이 안 되니까 전개해.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시면 되고 전개해. 역시나 2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열고 닫고 dx.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면 돼. 그쵸? 내가 하면 조금 무의미하잖아. 그래갖고 계산 결과를 좀 컨닝을 하면은 답이 몇 번이 나오냐면은 3분의 8이 나옵니다. 이거 봐줘. 잠들 것 같아서 내가 건너뛰었어. 됐어? 그래갖고 이거는 꼭 잘 정리해놓으세요.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이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잘 자주 나오는 걸 제가 계속 시험지마다 보고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요. 6-5번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6-6번도 마저 정리할게요. 보세요. 6-6번 복습 삼아 봅시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가로 열고 닫고 dx라고 되어 있고요. a-1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상수 a값의 합을 구하래요. 적분 구간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서 어머 우함수, 기함수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되고요. 괜찮지? 기함수는 0. 기함수는 0. 홀수차 수함수는 무조건 정적분하면 0 나올 거야. 저때 그치?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함수는 아래 끝을 뭘로 만들면서? 0으로 만들면서 2배 꼭 쓰세요. 0으로 만들면서 2배 이렇게 될 거고 남는 애들 그대로 적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 dx가 a-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정적분 하겠습니다. 2배 짠짠짠 적분하면 차수 올리고 나눠 마이너스 x세제곱 적분하면 플러스 ax 아래끝 0이고요. 위끝 a래요. 걔가 a-1의 제곱이래요. 위끝 대입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 하겠습니다. 위끝 대입 아래끝 대입 하면 2배 마이너스 a세제곱 플러스 a제곱 위끝 대입했어요. 아래끝 대입하면 0은 a-1의 제곱입니다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맞죠? 이거 a제곱으로 묶을까? a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을게. 마이너스 2a제곱에 a 이렇게 전개하면 넣어. 이렇게 전개하면 넣어놔야 되니까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a-1의 제곱입니다. 라고 될 거고, 계산 계속 할게.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노노노노노. 이거 오른쪽으로 넘기자. 넘겨. 그러면은 a-1의 제곱 플러스 2a제곱의 a-1은 0. 자, 이거 그냥 다 싹 다 전개해서 조립제법 써도 되는데 그건 너네 맘이잖아. 근데 내 눈에는 이게 a-1이 공통인수로 보이네. 보여? a-1 공통인수? 그쵸? 그래서 a-로 묶어. a-로 묶으면 a-1 플러스 2a제곱 요렇게 하면 될 거야. 는 0! 그러겠죠. 그래서 마저 계산하면 a-1에 2a제곱에 플러스 a-1은 0. 여기서 인수분해만 이쁘게 하면 되고 2, 1, 1, 1. 어디다 마이너스 붙여요?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는 a-1, 2a-1, a 플러스 1은 0이니까 a값은 몇이던가, 1이던가, a값은 몇이던가, 2분의 1, 2던가, a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사옵니다. 아니, 알겠죠? 그리고 다 합하면 몇 나옵니까? 2분의 1. 됐죠? 뭐 그냥 복습 삼아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었다고. 넥스트 페이지. 무함수 곱하기 기함수에 대해서 약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 봐봐요. 무함수랑 기함수가 있는데 이들의 곱골도 알아야 되거든. 이들의 곱골을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1번. 무함수 곱하기 무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함수의 대표적인 걸 x제곱. 우함수의 대표적인 걸 x제곱. x제곱이랑 x제곱이랑 곱하면 몇 나와? x4제곱 나오지? 그럼 우함수잖아. 그래서 우우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함수. 그 다음 기함수 하나 곱살을 낍시다.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 기함수의 대표적인 걸 홀수 차수 x. 우함수는 x제곱. 둘이 곱하면 x3제곱 뭐 나오겠어? 기함수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외우지 마. 그냥 그때 생각해도 되잖아. 3번. 뭐 있겠습니까?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이렇게 되거든. 기함수 x, 기함수 x 둘이 곱하면 x제곱 우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우기기로 바꿀래. 내가 잘못 적었다. 우기기. 그래갖고 알아서 잘 외우세요. 알았죠? 아예 외울 거면 확실히 외우고 틀리지 않을 정도로. 헷갈릴 거면은 그냥 그때 생각해. 알았죠? 갑시다. 우기기 우우 기기우. 우기기 우우 기기우. 자, 갑시다. 자, 문제 보면은 f-x는 fx래. 마이너스를 우걱우걱 씹어 먹었으니까 fx는 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우함수라고 돼 있어요. fx는 우함수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이걸 구하래. 근데 우리 곱골은 계산한다 못한다? 못해. 그래서 식을 내가 이쁘게 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전개. 항상 곱골은 전개야. 우리는 따로 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fx 이렇게 쓸 수 있어. 전개. 괜찮잖아 이 정도는. 그런 상태에서 좀만 더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곱하기 fx라고 쓸 수 있고, 이하 뛰쳐나가, 선형성.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요. 그러면, 얘 보면 되거든? 근데 얘 무슨 함수야? 기함수. 얘 무슨 함수야? 우함수.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기함수. 이 결론론이 뭐 나온다고? 기함수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기함수 적분하면 뭐 나와? 0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야호! 굿바이! 이렇게 시키면 돼.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 얘는 뭐니? 라고 했더니만 어머! 우함수네.
그래서 이거 적분하려면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를 써야 된다고. 됐죠? 그래서 마저 계산해주면 원래 있던 2 곱하기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 라고 쓰고 fx dx를 구하라는 값입니다. 이거 사실 문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했어? 얘는 기함순익기 0이고 여기 있던 이 그대로 쓴 거고 우함순익기 아래 끝을 0으로 만들면서 두 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f 이거 알고 있잖아 얘. 3이래요 3. 그러니까 여기 3에 넣으면 3이 6, 4 뭐라는 거야? 4, 3, 12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나왔던 문제야. 넘기사 평행이동 적분입니다. 고고. 내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우함수 기함수는 웬만한 애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고 뭐 구간 합치기 나누기도 웬만한 애들이 다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평행이동이랑 지금 말해주는 대칭이동은 잘 못 쓰거든. 그러니까 조금 잘 배워두면 좋을 겁니다. 본인이. 갑시다. 평행이동이에요. 뭐냐면은요. 잘 봐. y는 x제곱과 y는 x-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싸워보잖아. 그럼 얘는 왼쪽 거는 원점을 지나는 2차함수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오른쪽 거는 꼭지점이 2,0인 2차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x-2의 제곱 dx 이렇게 썼어요. 그럼 2부터 3까지 y값들의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 2부터 3까지 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근데 이거랑 본인이 생각해봐. 어떨지. 0부터 1까지 x제곱 dx 얜 0부터 1까지 이렇게 될 거거든. 얘랑 얘랑 과연 다를까 같을까에 대해서 빨리 생각을 해봐. 그림을 보고. 같겠죠? 같겠지? 그래서 나는 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심플하고 이쁜 거예요. 다시 이 계산이 나오면 선생님 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요렇게요. 그러면 계산이 아주 이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하는 방법이에요. 얘를 x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얘를 뭘로 바꾸고 싶다? x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래갖고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돼.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기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암산해서 틀릴 바에야 제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다고?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인테그랄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이건 x제곱으로 바뀔 거고 이건 도형이니까 반대로 들어간 거고 점은 그대로야. 2라는 점은 0으로 바뀔 거고 2 빼기 2 3 빼기 2 하면 1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하 정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 x 마이너스 별 dx 이렇게 나왔어. 1차식이 저렇게 합성돼 있잖아. 그럼 x 대신에 뭐 대입하고 싶어? x 플러스 별을 대입하면 아주 심플해지지. fx로 그쵸? 해석해. x축으로 얼마만큼 갔다는 거야? 마이너스 별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겁니다.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마이너스 별만큼. 그래서 이 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바꿔서 푸시면 되게 행복해. a 빼기 별 그대로 a 빼기 별 b 빼기 별 그 얘는 f x dx로 바꿔서 풀면은 적분이 아주 심플하게 됩니다. 연습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0부터 2까지 x-1의 10제곱을 적분해 달래. 괜찮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야, 이거 좀 봐라. 이거 X였으면 나 적분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 그래서 X 대신에 뭐 넣었다고 생각해? X 플러스 1 넣었다고 생각해. 그럼 해석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네. 이렇게 될 거야. 맞사옵니까? 그래서 얘는 바꿔서 푸는 거야. 이렇게. 점은 그대로 0 빼기 1. 마이너스 1. 2 빼기 1. 1. 여기 x 더하기 1 넣어. 그럼 x1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푸는 문제야. 그랬더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어머, 우함수네. 아래 끝을 뭘로 만들면서? 0으로 만들면서 두 배. 그래갖고 이거 적분하면 그냥 깔끔하게 답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지? 이렇게 풀면 돼. 예시야. 그래갖고 첫 번째 기술이 뭐라고? 평행이동입니다. 하나까지 마저 다시 하나만 더 해줄게요. 마지막.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대칭이동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y는 x-1의 제곱. 얘. 얘라고 하지 말고 그래 얘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맞죠? 그거랑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안 좋다. 여러분 헷갈리겠다. 이렇게 할래. 플러스 x의 세제곱으로 바꿨어. 쏘리. 바꾸자 다시. y는 x-1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봐. 1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얘.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얘를 y축 대칭할 거야. 무슨 축 대칭한다고?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지.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x 빼기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 그림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겼거든. 이번에도 똑같이 그냥 느낌을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것까지 몰라도 되는데 여기까지 알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과로서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수투에서 알아야 될 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1의 세제곱 dx가 의미하는 건 1부터 2까지 요걸 의미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또 쓴 건 뭐냐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x-1의 세제곱 이렇게 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요거를 의미할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건 느낌이 오시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같다는 걸 아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서 푸는 게 괜찮냐면은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저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 x-1의 세제곱 dx랑 똑같겠네? 이럴 거야. 이거랑 이런 넓이는 똑같을 테니까. 좀 달라 보인다. 살짝만 크게 할까? 이렇게. 2 이렇게. 확인 좀 해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잖아? 잠깐만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선생님 제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들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이게 y축 대칭이거든? x 대신에 뭐 대입할 거라고요? 마이너스 x. 그러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x 대입하면은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바뀔 거고 자 이거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자리 바꾸면서 이상하게 잘못 썼던 것 같다. 마이너스 2부터 1이구나. 쏘리.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야 현재. 이거 얘가 나왔을 때 이걸 쓰는 방법 둘이 뭐 한다고?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꿔요.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어떻게 나와? 1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위아래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꾸면 딱 정확하게 돼.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그래서 정리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의도적으로 이렇게 낼 때가 있다고. 정적분인데 가로 안에 마이너스 x를 의도적으로 넣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x 대신에 나 마이너스 x만 넣으면 얘를 fx로 바꿀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지? 그게 y축 대칭이야 딱.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는 순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인테그랄 fx로 바꿀 수 있고 l 자리 바꾸면서 부호 바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고 얘까지 아는 것도 거의 오바스러운 거야. 예를 들면 막 수능 특강 풀 때 레벨 3 막 이럴 때 쓰이고 그래. 해설지도 그냥 당연한다듯이 그림 그려서 팍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아 이걸 이렇게 계산했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고 그럴 거예요. 알았죠? 수능 기출. fx는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6-8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평행 이동했다. 그게 뭐 누구냐? y는 gx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g0이는 0이다. 친구들아. 그래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2a까지 gx dx는 8. 이 문제가 실제로 나왔을 때 못 푼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풀겠죠. 시간만 넉넉하게 있으면 무조건 풀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걸 평행이동을 알면 되게 심플하게 풀 수 있거든. 풀어볼게요. 여기는 fx를 정적분하는 거고 여긴 gx를 정적분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얘를 우선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면 y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가 이게 gx가 될 거야. 근데 g0이는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0 넣어. 그러면은 a제곱은 a제곱 플러스 b는 0이라는 거 사실 하나 알고 있어. 이 식을 알아. 0 넣는 거야. 됐죠? 그런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 그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야 너 누구니? 나 x제곱 dx야. 빼기 인테그랄 a부터 2a까지 gx야 넌 누구니? x-a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이거는 8 나왔대. 이거 못 푼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긴장을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전개를 할 거고 적분을 할 거고 재수 좋으면 잘 푸는 거고 재수 나쁘면 계산 실수해서 틀리겠지. 주관식이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 x-a.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으면 되게 간단해지거든. 나 뭐라고 그랬어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넣고 싶은 거든. 평행이동을 의미했잖아. 막 이동했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갖고 해석을 해. x축으로 얼만큼 가라? 마이너스 a만큼 가라. 다시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이 계산법을 적용시키면 딱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제곱 dx가 될 거고 잘 따라와 보세요. 인테그랄 x 대신에 x 플러스를 a를 넣었으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b 바뀐 거 이해해? x 플러스 a 넣어서 됐지? 점이야 a 빼기 a 0 2a 빼기 a a 이렇게 될 거고 얘 dx가 8 나왔다고. 사실 이 문제야. 대놓고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형성에 의하여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제곱 dx고 빼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x제곱 dx고 따로따로 쓰는 중 빼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b dx 얘가 8 나왔다는 거고 얘가 수학 사라져서 심플하게 틱 튀어나오는 거야. 노가다 띄워서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위에다 적으면 남는 식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b dx는 8인데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bx 아래끝 0 위끝 a 얘가 8이래. 위끝 a 마이너스 아래끝 a 파잖아. 마이너스 ab는 8이라는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난 저런 거 절대 못해. 그냥 노가다 뛸래 이런 생각이 들지. 혹시나 그 생각 때문에 내년에 30번 못 풀고 21번 못 풀고 20번 못 풀고 이럴 거예요 진짜. 응?
풀어야 돼요, 알았죠? 이겨내셔야 돼요. 내가 풀면서 이건 정말 필요 없다 싶은 거 다 제낀 거거든. 정적분의 계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수능에 대놓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될 거고 꼭 이해해서 잘 썼으면 좋겠고 식 하나 있네.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A제곱 여기다 넣어. 대입해. 대입을 하면은 플러스 A세제곱은 8. 왜? B가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그러면 A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이렇게 깔끔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6-9번 연속함수 fx가 마이너스 2부터 fx는 3이라고 되어 있고요. 2부터 4까지 fx dx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x 플러스 2는 fx 마이너스 2다. 여기 밑줄 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인테그랄 2000부터 2014까지 fx dx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알려준 건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 알려준 상태고 얘를 딱 보고 밑줄 치면서 어머 얘 뭐야? 주기함수야 대칭함수야? 잘했어요. 주기함수라고 할 수 있고 주기가 4야. 주기 4인 함수인 거 이해했어? 주기가 4이니까 얘 실제로 이거 어떻게 적분해 우리가 2000까지? 낮춰야지. 4씩 빼. 그래서 인테그랄 2000부터 2014 fx dx는 주기가 4니까 4 빼면 돼. 왜냐하면 그림이 0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2000부터 20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할 바에 한 여기 적분하는 게 더 편하잖아. 4씩 떨구라고. 그러면 4씩 떨구면 얘는 2000도 되고 2000 같은 소리 하고 있네. 2010 되고 4 뺀 거야. 4 빼면 1996 계속 빼.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부터 몇 남아? 14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4씩 뺀 거야. 4씩. 4씩 줄이장창. 얘 뺄 때 얘도 같이 빼야지 또. 4로 나눈 나머지가 2고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니까 이거 2로 이렇게 바꾸면 안 돼. 조심하라고. 간격은 유지한 상태로 빼야지. 쭉. 14 차이잖아. 이거 구하라는 문제야 사실.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쪼갤 수 있다. 0부터 4 더하기 4부터 8 더하기 8부터 몇이야? 12 더하기 12부터 14 이렇게 쪼갤 수 있는데 얘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난 이렇게 쪼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0부터 2 더하기 2부터 6 더하기 6부터 10 더하기 10부터 14 이렇게 쪼갤 수도 있어. 별표 얹읍시다. 이 정도 나오면 애들이 실수해서 틀리니까. 잠깐만 봐봐요. 1 2 3 4 아 망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기가 4인 함수가 있대. 그러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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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때 8일 때 10일 때 이렇게 생겼겠지. 지금 주기가 4인 함수를 그렸거든. 잘 봐. 네 칸마다 넓이를 생각을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이 두세 개 삼각형 합하면 1이니까 총 3이거든. 동의하시는 거 맞지? 3이거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넓이 3이라고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 넓이 3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주기를 유지한 상태로 나 잘 들어야 돼. 주기를 유지한 상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잖아. 그래도 넓이는 3이다. 이거 2 너랑 너는 너가 너를 대신할 거니까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4부터 8까지 주기가 4인데 이거 넓이가 10이래 정적분이. 그러면은 뭐 12부터 16은 이거 뭐야? 네 칸 차이 나니까 얘도 무조건 10이야. 4를 유지한다면
유지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수는 있어. 1부터 2까, 0부터 1까지야 1부터 2까지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주기성만 유지한다면 그때의 넓이는 계속 똑같을 거야. 본인이 살짝만 생각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네 칸 차이 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 이게 몇이라고 돼 있어. 아, 네 칸 아니다. 이거 2다. 큰일 날 뻔했다. 네 칸 차이 나는 걸 아직 모르니까 더해. 더하면 인테그랄. 뭐야 이상한데? 아, 이게 네 칸 차이네. 더하지 마. 네 칸 차이죠. 네 칸 차이가 몇이라는 걸 알아? 3이라는 걸 알지? 이거 몇이야? 다시. 네 칸 차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몇이야? 3이라고. 내가 지금 이 말 한 거야, 여기서. 납득해? 너무 어렵게 풀지 마요. 이거 몇이야? 3이라고. 이거 몇이야? 3.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0부터 2까지만. 누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죠? 0부터 2는 어떻게 구할까 해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3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2부터 4까지가 3이 뭐야 1이야. 잠깐 생략했다. fx는 얘를 이용해야 되잖아. 그럼 쪼개. 얘를 쪼개보면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부터 주기 누구를 어떻게 해야지 참 이쁠까. 주기를 빼. 그럼 얘는 똑같이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 빼고 4 빼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1이죠. 그리고 얘를 나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 더하기 0부터 2가 3이라는 거잖아. 나누기. 근데 이게 몇이야? 1. 그럼 이게 몇이야? 1. 요놈이가 1이라네? 그럼 얘는 몇이야? 2. 그러니까 얘는 몇이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답은 3, 3, 9에다가 2 더한 답은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아는 건 주기를 막 이용해서 낮추고 주기의 간격과 똑같은 정적분의 값은 구간에 상관없이 간격만 유지되면 다 똑같을 거야. 를 꼭 인지한 상태에서 잠깐 쉽시다. 고생했어요.